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, 하나님만이 주셔야 되는 것,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. 자, 우리는 이제 꼭 아셔야 될 건,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사람들은 다 힘들다 그래요.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우리는 반대로 묻고 싶은 거예요.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산다고 생각하느냐.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고 우리를 소리치지만 우리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. 너희들이 나 여호와만을 섬기고 나의 말을 지키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. 아,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의 손길을 빼셨구나.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서로 가까이 앉아서 식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가.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.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.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. 그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. 기억합시다. 오늘은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?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자.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셔서 복준다는 것. 이제 마지막에 가까우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여러분이 이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사는 길은 여호와밖에 없는 거죠.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. 여러분, 이 좋은 길이란 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. 우리한테는 어려워도 그게 좋은 길이에요. 늦게 가도 그게 좋은 길이에요.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을 성큼 성큼 걸어가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